대학교 전기전자 융합공학과 20학번 이민주입니다. 21학번 이지호라고 합니다. 가전제품, 휴대전화부터 첨단 기술까지 전자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전기전자 융합공학은 각종 첨단 기술 제품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는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 로봇 등 관련 교육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전기전자융합공학 엔지니어를 양성한 학과입니다. 좋은 엔지니어는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창의적 사고 또한 매우 중요해요. 창의력의 시작은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사물과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에 박힌 사고 방식에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니까요. 우리 과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자, 통신, 컴퓨터, 로봇 등 다양한 방면으로 갈 수 있죠. 최근 세계적으로 로봇공학이 크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주역이 되고 싶어서 로봇 시스템 분야로 진로를 정했어요. 기초 이론부터 전문적인 실습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장점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각 분야의 최고 실력자시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학우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서로를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학습 환경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전기전자융합공학과의 손선영 교수입니다. 1학년과 2학년에서는 기초가 되는 이론을 탄탄히 쌓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로에 정확한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실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실무 수업은 보시는 것 같이 기존의 딱딱하고 무거운 태양전지와 비교해 얇고 가벼우면서 플렉서블한 태양전지 제작과 같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이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엔지니어 양성을 지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접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전기와 전자가 융합된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우리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는 더욱 넓어지고 본인의 역량을 펼칠 기회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분야의 전공자들은 창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가의 여러 기관들에서도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7월 중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상지대학교에서는 관련 TF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학과에서는 대표 교수를 중심으로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호기심과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